윤중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A씨는 그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됐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그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. 아침 새벽 6시부터 피곤 전에 왔다가 요가 끝나고 왔다가 퇴근하고 왔다가 일요일 날은 교회 끝나고 왔다가 김학의가 전화를 직접 하고 나 간다 이래요. 나야 나 갈 거야 그래요. 내가 널 언젠가 크게 내가 너는 크게 한번 도와줄 거야. 그런 말을 좀 종종 했어요 저한테.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도 수시로 다녀가는 등 그곳은 마치 김학의 윤중천만을 위한 성매매 업소 같았다고 합니다. 윤중천이가 또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. 걔네들이랑 와서 그룹 섹스하고 그래서 저한테 여자들끼리 하게 만들고 하여튼 뭐 김학의랑 여자들끼리 하고 막 그래요. 수시로 여자들 데리고 와요.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장사해야 되는 물건들 뭐 돈 이런 거 줘가면서 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요? 엄청 많아요. 그 자료를 저는 다 봤어요. 골프 치러 갔다가 들른 펜션에선 불법 퇴폐 출장 안마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중국 여자들이 온 거야. 안마하는 애들. 걔네들이랑 저는 노다시 봤으니까 그런데 저쪽 방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. 거기서 그렇게 넷이서 그렇게 중국 안마 그거 불러가지고 마사지한 애들 불러갖고 그렇게 하고 돈 줘서 보내고 김학의는 또 나랑 또 하고 그래.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. 자신이 김학의, 윤중천의 성적 노리개였다는 여성 A씨. 경찰 진술 조서는 15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. 정상인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충격적인 일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습니다.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. 사실 이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